과연 그녀의 다이어트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녀를 다시 찾았다.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 불통인 영감한테 가물지 콧구멍도 꽈면 돼. 이른 아침부터 연극 연습이 한창인데 지켜야 선이 있는 기라. 우리 나의 상대역 안병경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요새 연극하는데 연습하러 왔어요. 아버지의 다락방이라고. 네. 우리 둘이 부부로 나와요. 아, 부부로. 상대 다이어트를 하신다는데 어때요? 아, 부인 이 정도면 이연세 얼마나 날씬해요? 더 이상 날씬하란 말이에요? 이연세. 우리 연세. 근데 저분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네요. 엄청 건강하다. 하지만 아침 일찍 시작된 일정에 모두 피곤한 기색이다. 그때 준비한 뭔가를 꺼내는 김형자. 이건 왠지 먹을 것 같은데요. 저거 뭔가 도시락. 어떻게 알았대요? 네, 뭐 이렇게 바리바리 준비하셨어요. 끼니도 채태지지 못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 삼시세끼를 챙겨라. 단식하는 시간, 굶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여기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폭식이나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양을 줄이되 끼니는 꼭 챙겨서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녀가 직접 선택한 아침 메뉴는? 건강해 보이는데요? 곰피, 곰피를 갖다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 곰피요? 곰피? 미역인데 구멍 뻥뻥 뚫어진 미역. 정말 미역같이 생겼네요. 어머. 저것도 그 바닷나물인가요? 맞아요. 우리나라 동남부에 많은 미역이랑 거의 비슷한 해조류라고 보시면 돼요. 곰피에다가 가진 야채 넣고 거기다 단백질 하나만 얹었어요. 말아서 미나리 같은 이 끈을 이렇게 쪼맸거든요. 곰피를 저렇게 김말이처럼 말아가지고. 원래 저게 쌈 싸먹는 거거든요, 집에서도. 곰피는 이제 100g당 24kcal 정도로 칼로리가 매우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적은 양을 섭취했을 때도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이제 엽산이나 뭐 칼슘, 철, 요오드 같은 이제 각종 비타민이나 이제 무기질이 풍부해서요. 다이어트로 인한 이제 식사 제한 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아주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아침을 거르던 그녀가 달라졌다. 열량은 낮고 영양은 풍부한 건강 식단으로 삼시세끼를 챙기기 시작했다는데 포만감이 있어서 그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요. 없어서 못 먹죠. 입에 땡기는 한 쫙쫙 먹어. 그만 더 줘.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한 동료들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그녀. 곰피. 맛은 어때요? 미역이랑 비슷한가요? 그럼요. 거의 비슷하죠. 미역이랑? 비슷한데 약간 좀 더 꼬득꼬득거려요. 건강을 위하여. 앞으로도 매일매일 양은 줄이고 영양은 높인 삼시세끼 챙기세요. 앉으면 일어나시고요. 네. 앉고. 아침도 든든히 먹었겠다. 다시 힘을 내 연습을 해보는데. 잠시 쉬는 시간. 연습실 한쪽에서 갑자기 이상한 춤을 추기 시작한다? 설마 연극의 한 장면일까? 그녀의 영문모를 행동은 과연? 그나마 나이 드신 분들 아주 쉬운 운동.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 체중계를 버려라. 중년 이후에 이 체중 관리를 할 때는, 대사 관리를 할 때는 몸무게를 보는 게 아니고 지방이 빠져야 되는지를 봐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량은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절에 무리 없고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운동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편하게 벌려서 두 팔을 양옆으로 뻗어줍니다. 균형을 잘 잡으신 후에 먼저 오른 다리부터 구부려 가슴 높이, 골반 높이까지 들어 올려주시고 상체를 숙여 다리 아래에서 박수를 쳐줍니다. 다시 준비 자세로 돌아온 후에 왼 다리를 들어 올려서 박수를 쳐줍니다. 다리를 이때 다리를 가능한 높이 들어 올릴수록 운동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 이 동작은 상체를 숙임으로써 복부를 자극해주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코어 힘을 상당히 많이 주게 됩니다. 호흡과 함께 적정 횟수를 반복해주시면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는데요. 따라서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운동은 필수라는데. 재밌게 하시는 운동. 어려운 거 가끔 하는 것보다 쉬운 거 자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힘드네요. 이것도 뭐야. 젊은 애가 그럼 어떡해.